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모이는 가계부로 만들기 위한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사연을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분들 중에서 간단하게 해결책을 전해드리는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42세 여성분이시고요. 연금 저축보험 잘 가입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안 떼고 주는 거 맞죠? 이수환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앞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목적이신 분들, 연금, 변액연금이나 일반적인 연금보험이 유리하며 소득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같은 세제 적격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나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된 거를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자, 다음 사연은 34세 여성분이십니다. 작년에 너도 나도 없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아, 저도 이제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손실 보는 것은 싫은데 그래도 입문하기 좋은 주식이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재영 전문가님, 이건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주제랑 이제 비슷한 사연인데요. 이제 너도 나도 없이 이제 주식은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말했던 ETF를 이제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ETF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가지고 태생은 펀드입니다. 네. 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환매를 하려고 했을 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내가 환매를 할 수가 없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매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적금처럼 이제 매달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금액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삼성 주식을 이거 사고 또 현대 주식을 이거 사고 이렇게 사고 싶은데 투자 금액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부분에는 여러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ETF처럼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성과 그리고 수익률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리스크의 부분도 여러 가지 종목에서 이제 해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네. 그러니까 ETF는 안정성도 가져가시면서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환매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장 내용의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37세 여성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이든 저축을 할 때 비과세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수환 전문가님. 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자가 발생이 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로 발생된 금액이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혹시 이 이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떼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네. 대답이 없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15.4%인 1,540만 원을 세금으로 떼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가 발생될 때 세금만 줄여드리는 것만으로도 세태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상품을 선택하실 땐 비과세 상품이 유리한 것입니다.
이래서 진짜 나에게 맞는, 나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로 가계불안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 문자로도 접수 가능한데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되지만 전화는 무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3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가계부 꿀팁은 변액연금보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혜택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단리 5%입니다. 기존에는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면 원금이 보존이 안 된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액보험이지만 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단리 5% 확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부족한 연금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합니다. 마지막 꿀팁은 인공지능 AI가 내 수익률을 관리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AI가 관리해주니까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담비를 내려주는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금빛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자,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사연 신청은 가능한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로 사연 신청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불안 제목과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